아직도 작동을 할지 모르겠네. 이런. 어이구. 얼씨구? 어메이딩! 이런. 루비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 야, 못 들을 리가 있냐? 안 돼. 에이전트 B가 위험해. 놈들의 계획이 뭔지 알아내야 해. 루비의 미션 밝혀내기. 와, 정말 충격적이다. 이런 반전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에? 에? 저 금속 환기구를 이용해. 잠깐만 빠꾸. 여긴 뭐야 그러면? 어, 잠시만. 저게 뭔가 있긴 한데 고양이 밥이 되고 싶진 않다고? 보안 승인이 없는 것 같고. 뭐 저 정도 오타는 귀엽게 봐주자고. 해석을 발로 해놓은 건 아니잖아? 먹을 거! 루비가 점심 식사를 마치지 않았어. 아마 날 가두느라 바빴나보네. 이걸 왜 가져가? 싸구려 바게트.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싸구려 바게트를 먹는다고? 텔레비전. 근데 켜지질 않는군. 이런 겟 스마트 노크하는 걸 깜빡했어. 잠깐, 의자도 한번 보자. 인체공학 독서 의자라. 똑바른 자세는 중요하지. 여러분 다들 허리 펴요. 똑바로 앉아. 누워있지 말고 허리 좀 피자. 아, 겟스마트가 영화 이름이야. 흥미로워 보이는 꽃병. 비밀 버튼. 에? 어, 그냥 보통 꽃병이야. 칫, 나도 진짜 버튼이 있을 줄 알았어. 설마 이게 원본은 아니겠지? 하복이 물어내야 해. 이게 뭐야? 혹시 모르니까 찍어두자. 어? 에? 뭐야 이거? 어와 죽가나 또? 와우. 보안 승인이 필요해. 여기 근처에 뭔가 있을 거야. 정말 건강해 보이는 화분이네. 식물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것처럼 심각한 범죄도 없다니까. 설계도 조각. 루비는 이 조명으로 대체 뭘 한 거지? 보안 승인 상태를 보여주는군. 잠겨있어. 슬롯을 빼낼 게 아무것도 없어. 뭔가 카드를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여기서 루비가 날 지켜봤군. 고장나서 안타깝네. 의미 없는 조명과 장치가 더 있군. 이 조명들이 뭐 단서인가? 뭐야 이거 고양이 위치가 나오는데? 고양이가 집으로 돌아왔나? 그랬을 거야. 스파이트로닉 3차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럼 루비가 내 말을 듣고 있었구나. 돈병을 준비해놔야 할 거야. 쓸데없는 조명.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단 뒤로 가서 설계도를 완성을 시켜봅시다. 조각을 더 찾아야 해. 이 설계도가 정말 도움이 되는군. 오. 이거 흥미롭네. 코드인 것 같아. 41837744. 이 싸구려 바게트빵 트레버 줄까? 먹을래? 오 미친. 고마워 트레버. 그런데 이 열쇠는 전부 어디서 찾은 거야? 작은 열쇠. 그녀를 막아야 해 트레버. 이걸로 공구 상자를 열 수 있을까? 잘 맞는군. 시리 해킹 소프트웨어. 좋아! 이걸 아까 그 슬롯에다가 넣어버리자고.
내가 아이폰을 썼다면 방금 반응하지 않았을까? 세레! 세레야! 왜 안 집어넣어져? 좋아. 불러오는 중, 하! 어! 코드! 4, 1, 8, 3, 7, 7, 4, 5, 4. 성공. 잠금 해제됨. 코드가 작동해. 1층 보안이 해제됐어. 다시 챙길 수 있네, 이거? 좋아. 가자고. 좋아. 1층 보안 승인이 작동하고 있어. 과자 좀 먹으면서 할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원래 방탈출은 이렇게 막 고도의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거를 이렇게 의저의저 먹으면서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묘한 상자네. 어떻게 여는 거지? 이거는 뭐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가진 양치 식물 두 개 사이에 아무것도 없군. 정말 실망이야. 승강기. 여긴 대체 얼마나 큰 거야? 반짝반짝한데? 내 머리카락 스타일 좀 볼까? 엘리베이터가 열리는군요. 여긴 2층 2단계 보안이어서 안 되고 그냥 바로 가야 될 듯? 2층 보안 승인이 필요해. 하, 5층에 보안 승인? 이건 좀 정말 의외인데? 이 식물 자세히 못 보냐고? 어? 벽이 에? 이것 봐라. 비밀문이야. 가끔 나 자신에게 놀라곤 한다니까. 아, 야, 이거는 솔직히 근데 진짜 배경인 줄 알았어. 식물을 자세히 보려다가 여길 발견했네? 다시 바뀌군. 우와, 루비가 멋진 뒷마당을 가지고 있네. 이런 걸로 감탄하지 마, 제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커다란 바위뿐이야. 뭐야, 이건? 환기구인가? 어? 손이 닿질 않아. 쇠살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어. 아무것도 없군. 이쪽으로 못 가나? 이게 뭘까? 일본식 조각상이군. 조각이 빠진 것 같아. 무슨 조각? 쭉 갈 수 있네. 오래된 통신탑인 것 같아. 이 오래된 통신탑이 작동할까? 허, 맵이 넓어. 꼼짝도 안 해. 어? 2단계 보안이다. 이건 비밀번호가 또 필요하겠지? 나중에 알아보자. 경치가 좋네. 오두막집을 짓기에 좋은 곳이야. 이 볼트는 조개보다도 더 단단히 조여져 있잖아. 어, 찾았다. 비유 실력이 점점 더 느는 것 같아. 어, 이런. 머리카락이 너무 엉망이지. 갑자기 웬 뜬금없이. 이걸 어떻게. 어떻게 들어간담. 이거 가져가야지 비밀번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짝대기 같은 거 없나? 반대편 길을, 어! 갈 수 있구나! 아까 눌렀는데 안 눌려가지고, 내가 여길 눌렀거든. 인벤토리 창이어서 안 눌렸나봐. 여기가 4단계 보안이고 뭐 사방팔방 다 찢겼네?
루비의 배. 어? 집 밑에 폭포가 있어! 왜 그렇게 신기해? 루비의 은신처 뒤쪽으로 가는 길이야. 이런 집에 위험한 함정이 그렇게 많다고 누가 생각했겠어? 왜 안 가져? 두 장을 얻었으니 이걸로 2번 비밀번호를 할 수 있을 거야. 700342 가자! 700342 예! Yeah. 엘리베이터도 되고 여기부터 봅시다. 어, 그러니까 여기가 장치를 고치는 곳이구나. 스패너 렌치. 스패너와 렌치의 차이점이 뭐야? 오, 뭐야 이거. 사격 연습하는 거야? 수박을 코앞에다 두고? 와, 정말 무거운 총이야. 이런 탄약이 없어. 나도 저 멜론을 박살내고 싶다고! 수박?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아까 멜론이라며. Watermelon. 이게 뭐지? 일종의 배터리 터미널이야.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건가? 4단계. 이 안에 만난 게 있는 것 같은데 열리질 않잖아? 뭘 챙긴 거야? 어? TV 리모컨. 뭐 금고같이 생겼는데 알았어. 또 쓸데없는 쓰레기뿐이야. 좀 더 안쪽으로 가볼까? 와우, 이런 제트팩은 정말 오랜만이야. 아직도 작동을 할지 모르겠네. 이런. 어이구. 얼씨구? 어메이딩. 이런. 루비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야, 못 들을 리가 있냐? 그 미친 제트팩 때문에 천장이 박살났어. 아, 겁나 웃겨 말하는 거. 들통. 위에 있는 거 못 가져가네. 이 장비방은 절벽 끝에 지어진 것처럼 보여. 뿌셔 뿌셔 먹고 싶다. 나도. 아! 나 이 장면 봤어! 이거 열쇠 빠진다고 아래쪽으로. 아! 안 돼! Fuck! 이 독성 액체에 내 손을 넣을 순 없지. 홍보 영상에서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거든. 팍! 하고. 시리즈 책이야. 초보 스파이를 위한 지옥의 함정. 아니, 이런 책 있어? 오래된 명. 절도범에서 악당도목이 되는 7단계. 이 선반이 넘어지면서 열쇠가 떨어졌어. 연결이 끊긴 호스. 이건 뭐야? 호스를 꼽는 벽에 달린 소켓이야. 켜질려나? 어, 됐다. 저기 있고, 루빈 뭘 봤을까? 지금 주문. 거래 551867. 세계 최고 휴대용 하드드라이브. 551867. 이거 왜 이렇게 눈에 띄지? 어? 제트팩이 여기 있잖아? 거기 있었구나. 아직 무사한 것 같네. 이제 이런 제트팩은 만들지 않아. 재밌겠어. 또 눌러? 아! 제트팩 시간이다! 난 자유의 몸이 될 거야. 또 멋진 충돌을 연출해보라고. 자, 이거를 열면 이게 전기 철조망을 제어하는 것 같아. 어쩌라고. 자, 우리가 아직 안 간 곳이 있죠.
엘리베이터 2층 지하 1층 을 가봅시다. 루비의 은신처로 가는 입구일 수도 있어. 조용히 하는 게 좋겠군. 이 조화상은 좀 불안해. 그런데 정말 무겁네. 이 밑에 뭐가 있나 본데. 내가 날렵하긴 하지만 이곳을 통과할 순 없어. 통과할 순 없지만 밑에 있는 건 꺼낼 수 있지. 설계도 좋아. 왠지 친숙한 느낌이 나는 작품이야. 구석에 있는 저게 뭐지? 근처에 있는 시리즈 그림이 있는 것 같아. 우연일까? 아까 찍었던 거네요? 이것도 한 장 더 찍어놓자. 이제 곧 이 퍼즐이 필요하게 될 거야. 장식 조명. 이곳은 다람쥐 모임의 땅콩 버터 단지보다 더 단단하게 잠겨있잖아. 온종일 걸려도 전부 열지 못하겠어. 비유가 왜 그러냐고. 여기가 루비 은신처인 것 같아. 내 슈퍼 스파이 이두박근을 사용해도 꿈쩍도 안 해. 어쩌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이제 2단계가 되니까 이거 되겠네. 가보자고. 엘리베이터인가? 오, 쩔어. 에? 아, 여기로 빠졌네? 고양이구나.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얘도 신경질 내겠지? 어? 그냥 도망가네? 아이고. 어디 가니? 조각을 얻었고. 고양이의 진정한 파괴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네. 여길 다시 오게 될 줄이야. 스위치? 아, 여기에 보안 3단계로군. 아주 좋아요. 아까 내가 못 집었던 설계도 하나 또 줬고. CD를 여기에다가 넣고, 아까 비밀번호, 아니, 전화번호 입력해볼까? 전화번호가 뭐였을까? 아, 전화기가 있네, 그러고 보니까? 전화기를 연결해보자. 555-1867 된다. Welcome to SpyBuy. For all your spy gadget needs. Press 1 to order, nunchucks. Press 2 to order, shoe phone. Press 3 to order. 세 번 눌러가 아니라 3번을 누르는 거지. 세 번이냐? 번역 좀 이상한데. To place an order, please enter your account number. 계정 번호가 뭐야? We're sorry. The account could not be found. To place an order, please enter your account number. 루비 계정 번호 찾아서 다 사버리죠? 어, 괜찮은 생각인데? 오늘 하루를 엉망으로 만드는 건 끝난 거야? 기아, 잠자게 해두는 게 좋은 생각일지도. 설계도 조각 됐다 많이 먹었네. 이곳을 다시 오게 될 줄이야. 와, 맵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놓친 거 있나 찾아보게 되네. 아니, 진짜 너무 넓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찾아야 되는 곳도 많아지는 거라. 일단 돌아갑시다. 지도 꽂으면은 3단계 그 보안번호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97270374. 어떡하죠? 어, 폭포다. 가득 차 있어. 오, 대박사건. 근데 수도가 끊겼다니 왜? 여기서 물 안 흘러? 이제 파이프에 물이 흐르지 않는군. 어, 흐르는데? 아, 저번에 닫아놨었나봐. 이제 물 흐르겠네요. 자,
자. 97270-3374 됐어. 좋아, 3층 보안 승인을 받았어. 나 일단 저기 그 전기 타워 쪽으로 가서 물부터 끼얹어 볼게요. 나 너무 궁금해. 이게 될지 안 될지. 내 아이디어가 먹힐까? 에. 대단히? 오케이. 여기 좀 나중에 가고. 클로버는 뭐 언제든지 꽂을 수 있으니까. 딱 맞아. 이 이상한 열쇠를 찾아야 해. 내가 추가한 열쇠 중 하나야. 총 4개를 꽂아야 되는군요. 3단계 보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 오, shit the fuck. 문이 걸렸어? 내게 부수는 재능이 있는 것 같네. 일단 이것만 챙기고. 3단계 보안은 빠꾸빠꾸 해서 환풍구 직진 통로로 가면 멈추겠지? 다리가 생기는구나. 이 기중계가 내 몸무게를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무슨 일이야? 위로 올라가지는 거야? 반대로 도나? 아, 반대로 불고 있어. 미치겠네. 해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번에도 날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자, 이제 밖으로 나갑시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나왔다. 다행히 멀리 안 날아갔군요. 아하! 거대한 편이 설계도를 날려버렸네. 자, 설계도 두 개 있고. 파구파구. 꾸파꾸파. 이제 모든 지도의 조각을 다 모은 것 같은데. 아직 아니군. 82015674545. 열정적인 필기.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475에요? 745가 아니라? 어? 뭐야? 어? 루비야? 저 이제 삼뚝 얻었겠네. 지금이 은신처로 잠입할 기회야. 루비의 은신처로 잠입하기. 82015465475. 굿. 네. 4층 보안이 열렸고. 이제 성전탑으로 가서 저기에 뭐가 있는지도 봐야겠죠? 하, 참, 봐야 될 거 엄청 많네. 미치겠네. 어! 가스호스! 카드도 얻었네? 전자카드. 레이더 원반에 연결하는 케이블이야. 아까 아까 먹은 핫케이크 때문에 몸이 더 무거워졌잖아. 일라. 안테나가 고장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야. 히. 어이. 히. 안테나를 고쳐야 되겠군요. 테이프 같은 걸로. 일단은 가기 전에 카드키.
고개 숙인 남성이라니. 물론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아니라고. 문제점이 두 개야. 선이 끊어져 있고 안테나도 뽀사져 있어. USB가 필요하군. 계정번호를 알아내야 돼요. 자, 실험실로 들어가서 호스를 꼽아주면 불을 붙이지 않은 분젠 버너야. 근데 분젠이라는 과학자는 왜 항상 뭔가를 태운 걸까? 불을 어떻게 붙이지? 4단계! 루비의 은신처야. 여기엔 어떤 장난을 쳐놨는지 보자고. 여기에 뭐가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돌이 있네. 이런 건 눌러봐야지. 어우, 고풍스럽구만. 어우, 어, 대박. 벽난로 뒤에 숨겨진 오래된 구멍인가? 다이아몬드 열쇠. Later. 이미 열려있어. 지하 2층 가려면은 5단계 필요해. 지금 앉을 수만 있다면 내 왼쪽 다리도 내놓겠어. 이 커다란 물고기 근처에서 농담을 짓는 게 좋겠군. 오케이. 어우, 저 두 개가 이곳에 함께 있는 걸 봐. 서로 친구 사이인가? 수영하기에 더 좋은 곳들이 떠오르는군. 지금 본 게 피라냐야? 이 속으로는 정말 놀랄 게 많네. 올라가보자고. 어이? 위에서 루비가 보스와 대화하는 걸 봤어. 분명 그 여자도 고양이 동영상을 볼 거야. 보스와 대화하는 걸 봤다. 아, 내 보스라는 말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군. 내 상사인 거 아직 몰라, 주인공이. 조명 겸. 불 껐다 켰다가 왜 있지? 아무 의미 없이 이게 있진 않을 건데. 다 존재 이유가 있더라고. 암호를 잊으셨나요? 힌트, 고양이의 이름. 뭐였지? 고양이 이름이? 모르나? 고양이 이름. 열쇠가 필요하네. 루비의 은신처에서나 볼 수 있는 화분이군. 상상이 가. 전형적인 악당 두목룡의자군. 내가 앉아서 의자에 생긴 엉덩이 자국을 없애야겠어. 미쳤나봐 진짜. 왜 이렇게 유쾌해. 다시 닫을 수 있네. 자, 다시 실험실로 가보자고. 고양이한테 명찰? 일단 이거부터 끓이고 이 열쇠를 얻는 게 최우선입니다. 미치어 있으라! 난 정말 대단한 요원이라니까. 좋아. 아, 언제나 열쇠를 선물로 주는 독성 액체를 좋아했다니까. 연구실 열쇠. 어디 연구실 말하는 거지? 일단 5단계 CD를 넣어놓을게요. 고양이 이름 에이 오닉스라고 써있네. 고양이의 이름이 오닉스야. 뽑. 오닉스. 오, 이건 꼭 주문해야겠어. 쌍절곤?
루비는 프로필을 어떻게 썼을까? 달빛 아래에서 산책을 즐기며 배를 폭파시킨다? 섹시한 비밀 요원 남편을 찾으시나요? 아 미안해 수영장 친구. 수영장에 남은 게 거의 없을 거야. 미스 라루즈 수영장 상태는 어떤가요? 재밌는 고양이 동영상 유튜브. 야 이거 검색해봐. 진짜 나오나. 그럴 줄 알았어. 루비도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야 진짜 갑자기 궁금한데? 한번 쳐보자. 헐 대박! 진짜 있어! 조회수가 무려 1억 가까이 되네? 자 혼돈작전 미션 업데이트. 이제 에이전트 A를 처리했다. 오늘 밤 에이전트 B를 위한 함정을 준비했다. 미션 보급품에서 완벽한 변장 도구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에이전트 B는 약하다. 네 설득력을 활용해라. 하복에 합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거다. 잊지 마라 루비. 내가 너의 새로운 지휘관이고 이건 나의 작전이다. 스테이지 2. 코드네임 다이아몬드 반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에이전트 B를 처리하면 알게 될 거다. 대기하면 곧 미션 보급품을 보내겠다. 그럼 떠날 때 다시 연락하지. 새로운 작전 못 보자. 오, 알아내버렸어!